근접 클래스로 구성된 소드맨 계열은 검과 방패를 장비하고 적을 도발하거나 기절시켜 최전방에서 전투를 리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양한 콘텐츠에서 준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트리 오브 세이비어엠을 처음 접하는 유저나 지속적인 근접 액션을 바라는 유저에게 추천합니다. 하이랜더는 양성검으로 적을 몰아붙이는 공격이 특기인 클래스입니다. SP를 회복할 수 있는 하이랜드 차지로 적에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곧바로 버티컬 슬래시, 뮬리넷, 크로스 컷 콤보를 통해 모여든 적 한 번에 처리하기 쉽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넓은 필드나 지마스포트에서 효과적입니다. 앞선 특징과 함께 적절한 장비 세팅만으로도 자동 조작의 효율이 높은 하이랜더는 HP 회복 스킬을 가진 클레릭, 플레이그 닥터, 펠로우나 큐포를 동행한다면 장시간 동안 필드 파밍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PVP나 보스전에서는 하이랜드 차지 기절 특성으로 적을 기절시킨다면 짧게나마 무방비 상태에 적을 공격할 수 있어 짧은 제사용 대기시간 스킬을 가진 하이랜더나 플래처 펠로우로 유리한 전투 상황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펠타스타는 소드맨 계열뿐만 아니라 현재 트리 오브 세이비어의 모든 클래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방어 능력을 가진 클래스로 적진에서 상대 공격을 받아내고 적으로부터 아군이 타겟팅되지 않게 도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보스 피해를 온전히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생존 스킬과 클래스 성장 중반에 습득할 수 있는 전투 지속 특성으로 연속되는 위기 상황을 손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어, 유지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팔라딘, 클레릭 펠로우를 동행하거나 아니면 공격 스킬을 가진 펠로우를 동행하여 다소 부족한 공격 능력을 보완하는 등 펠타스타는 원하는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펠로우의 선택지가 다채로운 편입니다. 무르빌러는 공격과 방어 능력이 균형 있게 잡혀있고 적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 돌진기, 방역, 공격 등을 보유하고 있어 1대1 상황은 물론 다수의 적 상대로도 효과적인 클래스입니다. 무르밀로 전투에서 핵심 스킬인 원투는 적에게 일정 횟수 이상 공격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캐릭터의 위협도를 뺏어가지 않으면서 보조할 수 있는 클레릭, 팔라딘 펠로우를 동행하며 어인 투구의 활용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적들을 모으기 쉽기 때문에 다수의 몬스터 사냥에서는 일정 거리 이상에서 광역 공격을 할 수 있는 파이로맨서, 시노비, 펠로우의 공격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PVP나 보스전에서는 팔라딘이나 펠타스타 펠로우로 전투를 좀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조합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